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 등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비대위에 함께한 참여자들은 정부의 인권정책을 바로잡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첫 번째로 4강에 진출하면서 베트남 전 국민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결승 문턱에서 기다리는 대한민국과 물러설 수 없는 단판을 짓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로 오명을 얻고 있는 온두라스에 태권도로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영갑 권미숙 선교사 부부는 태권도와 교육 사역을 통해 온두라스의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을 치른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투지와 각오가 빛났기 때문인데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임을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정부의 인권정책을 규탄하며 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인권정책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등 교계단체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자유와 인권연구소 등 전국 500여 단체들이 모여 창립됐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인권정책에서 문제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해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만 있다며 나쁜 인권정책을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뜻을 같이 하는 각계 단체들과 국민들이 연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소광석 대표회장은 출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인권을 존중한다면 정말 바른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며 인권을 말하면서 대다수의 인권은 무시하고 말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 병리적 현상을 다가올 통일시대에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을 쫓아가려고 하는지 이걸 생각하면 방점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권의 분위기,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을 과연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출범식 이후에는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들은 NAP 성평등 정책의 의미와 법적인 하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NAP에 명시된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먼저 이것을 받아들였던 서구 사회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기본 계획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경우, 윤리도덕을 지키는 경우 어느 정도 없습니까? 정부는 지금 파괴하려고 하지만 국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비롯해 도덕과 윤리 등 모든 가치 위에 서려고 하는 인권 중시 움직임. 하지만 인권은 보편성과 도덕성, 근본성과 추상성 등의 기준을 갖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기독 언론인이자 정치인, 사회운동가인 장준하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기념예배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평화연구소 상임의장 문대골 목사는 장 선생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라며 진리를 쫓아 살다간 그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어 1975년 당시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알려진 장준하 선생의 죽음과 관련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종교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Unfortunately, religious persecution is nothing new, and in recent years it's grown.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tells CBN News it's a major priority for this administration. The advancement of religious freedom matters to every individual in every country. The human dignity, the human right attached to religious freedom, I feel personally, I know President Trump does as well. The overall concept is to show evidence that greater religious freedom means less terrorism and a better economy. Experts say roughly three-fourths of the world's population face some restriction on religious freedom. As for Christians, one out of every 12 experience extreme persecution in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on the State Department's worldwide watch list. Not every country will achieve the level of religious freedom that we have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we think we can advance it all across the world by bringing together folks from all faiths, and frankly, those who have no faith. But their capacity to practice religion in the way that they choose is important for the world. For Pompeo, this is also personal because his evangelical Christian faith compels him to take action. Your faith, I know, is very, very important to you. You've talked about this in public before. So why this seems... There's the public policy aspect, but it's also personal. Look, it's very consistent with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rying to achieve with respect to religious freedom. But it also fits with my worldview. I'm an evangelical Christian. I know that not everyone shares that faith, but it's important. It's important not only that Christians, but people of all faiths have the capacity to worship in the way that they desire. One of the biggest offenders is North Korea. And Pompeo already has his hands full there, negotiating with Kim Jong-un to get rid of his nuclear weapons. We need to see Chairman Kim do what he promised the world he would do.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is just as suspect as their inaction on nuclear weapons. The country ranks number one as the most dangerous country for Christians. While Secretary Pompeo wouldn't reveal his conversations with Kim, he did make one thing very clear in our interview. I want your viewers to know that the United States rarely has an encounter with a country where we don't raise human rights concerns where they exist. We know the history there in North Korea. And the U.S. hopes to stop religious persecution and make a difference around the world. David Brody, CBN News, Washington. 아시안 게임에서 드디어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4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아시안 축구팀의 선전으로 베트남 현지는 우리나라 2002년을 방불케 한다는데요. 호치민 지구촌교회 궁인 목사님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곳곳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대단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축구로 난리인데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랬겠지만 또 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경기 후에 오토바이 소리와 응원하는 소리로 거리 전체가 난리였고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선 경기 하는 동안에는 좀 조용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 방송에서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중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본선 토너먼트 들어가면서 이제 중계를 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응원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이제 내일 수요일 날 한국과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정말 이 축구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에 보내는 박수와 신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박항서 감독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 이상으로 이 축구팀을 이끌어줘서 당연히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존경어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길거리 곳곳에 이 박항서 감독님의 대형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최근에 더욱 이 광고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박항서 감독님 모습이 이렇게 베트남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베트남 아저씨 모습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고
이렇게 더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축구가 4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가 더 기대되는 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봤기 때문일 텐데요. 박항서 감독이 하노이에 있는 한인교회 축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들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은데 사실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베트남 축구 응원하는 것도 재밌고요. 한국 축구 응원하는 것도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응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함께 응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도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 박항서 감독님이 잘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베트남의 귀하에서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해주길 바라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접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축구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지도자로 인해서 정말 큰 꿈을 이루어가는 베트남인데요. 이곳에서도 많이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후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4강전이 펼쳐지는데요. 김학범 감독과 박항서 감독의 빅매치,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도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모를 국가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온두라스로 가봅니다. 직접 취재하고 다녀온 정희성 PD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근본에 온두라스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온두라스 산페드로 술라를 다녀왔습니다. 흔히들 중남미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중남미란 말보다는 중앙아메리카라고 불러주기를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한국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류 기업들이 그곳에서 수출 기지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바나나를 80%로 수입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 바나나 나무들이 다 사라지고요. 팜트리가 굉장히 숲을 울창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아,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입니까? 예, 저는 온드라스에서 사역하고 계신 권영갑, 권미숙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 두 분은 저희가 힐링 앤 콜링이라는 중보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분의 태권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했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온두라스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사회로 불안한 국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전보다는 많이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네.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권영갑 선교사님이 사역을 갔던 초창기에는 갱단과 경찰이 실탄의 장전된 총을 가지고 대치하는 것들이 뭐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 태권도 미션 대학이라는 학교에 입당을 위해서 저희가 갔었는데요. 네. 그랬는데조차도 그 지역 간의 어떤 정치적 갈등 때문에 초청했던 VIP 인사들이 본인과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신변의 위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좀 정치적 불안이 아직도 남아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캐톨릭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전통적인 캐톨릭에 비해서 개신교 숫자가 점점 증가되고 부흥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네. 온드라스의 경우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을 통해서 캐톨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캐톨릭 인구가 많지만 계속해서 개신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캐톨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체 종교 인구 비율로 보면 캐톨릭이 46%, 개신교가 41%인데 현재 한 45%까지 개신교 인구가 올라와서 기독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권 선교사님이 이 태권도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게 그분이 무슨 선수 출신이거나 뭐 전문가시게 그런 건 아니신가요? 네, 다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태권도라는 게 뭐 1, 2년 해서 되는 운동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50대까지 불과 가시기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목회자로서 섬기셨고요. 네. 2012년도에 온드라스에 가시기 위해서 태권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권도를 배워서 가신 거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성 교사님이 가르치는 태권도는 남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네.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권영갑 선교사님 사역은 보통 저희들이 그냥 대중을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역이라면 권영갑 선교사님은 공교육 기관에 들어가서 국가의 보호 아래 진행하는 사역이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태권도 훈련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왜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은 한글로 하는데 유독 본인 본 국가의 에스파냐어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네. 그 부분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찬양처럼 우노 세뇰, 도 세뇰, 트레 세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가 태권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을 많이 부를 때 또 그분과 친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 세뇰이라는 말 자체가 구령하기 참 좋아요. 하나 예수님, 둘 예수님 하면은 참 어려운데 우노 세뇰, 도 세뇰 하면은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동작은 마지막 이제 디에스 세뇰 그라사 세뇰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동작이 끝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태권도를 배워서 뭐 다른 대회에 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실제로 그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실에도 많은 트로피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2018년도 온드라스 선교 태권도 대회에서 페를로울라 고등학교 2학년 팀이 단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학교는 태권도 특화 학교고요. 권영갑 선교사님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실제로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온두라스에서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귀한 사역인데요. 온두라스 전국 복음 태권도 지자 모임이 있다고요. 네. 온드라스에는 권영갑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태권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곳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정신무장을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치시고, 그걸 통해서 나라를 바꾸시려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바꾸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나눔을 가지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온드라스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의 힘을 보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제가 권영갑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은, 10년 가까이 아이들을 태권도로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갈 위치쯤 다 되어가지고 생활고의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체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도자로 온드라스 곳곳에 나가서
복음의 지도자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사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내용들이 온 세상에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처럼 충분히 내린 비가 어느 지역에는 단비가 되고 또 어디서는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추수 때까지 자연재해로 어려움 없이 올해 농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